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뭐냐면 레글란 후드 원피스예요. 와우, 겁나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굉장히 쉬워요. 만드는 거는 한 진짜 재단까지 한 시간이면 뚝딱 하고 한 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만들어요. 패턴도 생각보다 20분 안에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맨날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게 립바의 버릇인가요?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딱 도전, 이걸 어떻게 만들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면, 해볼만 한데? 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디자인을 살펴볼 건데, 먼저 후드예요. 와우. 자, 이 디자인을 왜 하게 됐냐면은, 요즘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외출하는 경우보다. 자, 그런데 집에 있기에 너무 편한 원단이 저한테 들어와서, 이 원단은 분또! 와, 이 원단은, 보시는 바처럼 신축성이 좋아요. 신축성이 좋아서 신축성이 좋고 제일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커팅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오바를 쳐지 않아도 다이마르 원단이라서 분또의 이 원단은 쭉쭉 늘어나면서도 커팅해서 오바 넣고 안 치고도 뚝딱 하고 만들 수 있는 후드 레글란 원피스예요. 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입다가 그냥 바깥에도 편하게 슈퍼 가고 동네 갈 수 있는 그냥 고급진 분또 원단이죠. 디자인은 크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소매가 레글런 소매예요. 거기다 커프스를 시보리 대신 자기천으로 조이게끔 만들었고요. 라인은 박스핏이긴 한데 밑으로 가서 걷기 편하게끔 A라인으로 허리를 살짝 넣었어요. 허리를 살짝 넣으면서 밑으로 가서 A라인으로 쭉 걷기 편하게끔 만들었어요. 끝이에요. 와, 디자인은 뭐 그냥 여러분들 제일 흔하게 보는 디자인이죠. 그리고 제일 흔하지만 꼭 한 번씩은 갖고 싶은 디자인. 레글런 후드 분또 원피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패턴을 영상을 다 안 자르고 다 올리다 보니까 패턴을 따로 지금 제가 영상 댓글에나 여기 더보기란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패턴을 볼 수 있도록 제가 해놨어요. 패턴만 따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패턴 딱 클릭하면 바로 패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거기 가서 패턴을 보시면 돼요. 패턴은 도저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저 이 립바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요 밑에 댓글에 가시면 또 무료로 패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밑으로 가세요. 항상 밑으로 더보기를 보시면 패턴 뜨는 영상 보실 수 있고요. 댓글을 보시면은 내가 무료로 패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패턴을 딱 구매를 하셨어요. 그러면 재단을 할 건데 재단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요척은 2.5에서 3야드 정도가 소요될 거고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이렇게 앞판, 뒷판 골시로 후드, 소매, 후드, 그다음 후드는 두 겹이에요. 후드는 두 겹이기 때문에 두 장을 잘라주셔야 돼요. 두 장을 후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원단 폭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커프스도 중간에 남는 부분으로 커프스 두 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재단까지 딱 하셨어요. 자, 그럼 봉제를 들어갈 건데, 자, 이 옷은 제가 봉제를 설명을 드리려고 딱 했는데 왜 이렇게 쉽지? 가방 보는 듯하게끔 빨리 끝나네? 라고 할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심지를 붙일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이마르 원단, 이렇게 늘어나는 원단이 다이마르에다가 심지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심지를 붙이지 마시고요. 자, 먼저 엽선을 박으세요. 1번 엽선을 박으세요. 그 다음에 소매 엽선을 박으세요. 소매 엽선을 박고 그 다음에 소매와 몸판을 보시는 것처럼 쭉 한 번에 연결해 주세요. 와우, 그럼 50%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커프스 부분을 반을 접어서 몸판이랑 놓고 커프스를 땡기면서 커프스를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살짝 박고 나면 살짝 울 거예요. 그럼 한 번만 스팀만 주시면 살짝 오그라들 거예요. 자, 끝났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후드만 달아볼게요. 자, 후드는 두 겹이니까 하나 먼저 뒷 박고 또 하나 박고 안에 넣어서 여기서부터 해서 쭉 박아서 하나에 맞고 뒤집은 다음에 목사부터 해서 쭉, 자, 2cm 정도 중심에서 2cm 겹치는 거 아시죠? 2cm는 겹치고 해서 쭉 한 번에 박아주시면은 끝! 와우! 뭐 이렇게 쉬워?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게 크게 없었어요. 영상이 굉장히 짧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레글란 후드 원피스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고요.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쁘고 더 쉬운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